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2016년도 경에 이주한, 지금은 유튜브 제주 독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안녕하세요. 테레비 자주 봤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표님 이장을 맡고 있는 김창남이라고. 저는 2002년도에 입도한 이재욱입니다. 어떻게 제주에 이주하게 되셨는지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아, 그때 이제 뭐 저는 막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딱히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좀 머리를 식히러 제주 여행을 한번 가보자, 남들처럼 그렇게 뭐 한 2박 3일 정도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이 그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제주가 주는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울 다시 갔었어요. 갔다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서 다음 달에 또 제주를 내려왔어요. 그렇게 그때 이제 한 달 살기를 제주로 내려왔다가 그 상태로 이제 다시 서울 안 올라가고 쭉 네. 살게 된 거죠. 아, 근데 제주가 그렇게 좀 매력적이셨나요? 아, 내가 여기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제가 그거를 막 너무 이제 환상, 처음에 왔을 때는 제주도가 너무 좋다, 이걸 조금 뭐 포장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뒤돌아보면 좀 서울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망쳐 오듯이 제주에 왔었고, 마침 왔던 제주에서 그런 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좀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았고 예, 예. 분위기도 좋고 예. 또 사람도 좋고 첫째. 아니,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그 마을 분들도 좀 같이 잘 어울리시고 정착하실 때 막 도와주고 그러시던가요? 도움 많이 받았죠. 처음에 제주도 올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민 자체가 좀 뭐 배타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 좀 상당히 좀 경각심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막상 살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특히 좋아하는 술만 한잔 같이 하면서 어울리니까 예. 도움 많이 받았죠. 처음에 좀 뜨문뜨문해도 예. 이제 어울리다 보면 같이 뭐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제주 이주민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3년차 고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주하고 나서 3년차 참 힘들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좀 좋아졌다. 혹은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처음에 3년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 1년은 뭐 즐기느라 바빴고요. 너무 이제 좋으니까 이런 네.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즐기느라 바빴고, 저도 딱 그맘때였던 것 같아요. 2, 3년 때쯤에 저도 아마 육지에 뭐가 번듯한 뭐가 있었으면은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만큼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예. 이런 커리어가 완전히 단절돼서 내려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죠. 저는 뭐 결혼해서 내려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육지에 있을 때만큼 쉽지 않았고, 3년 차 때가 제일 아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 좀 있어요. 집사람은 굉장히 좀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저는 일 때문에 새벽이긴 밤이 막 나가다 보니까 네. 때문에 집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처음 이제 언어 통화가 안 되니까 얘기꾼들하고 네. 아마 우울증도 좀 심하게 좀 겪었어 처음에는 한 1년 반, 2년 정도 네. 그러다가 주위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제주에는 적응 잘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서울을 가면 어지러워요. 제주도 높고. 네네네. 뭐 하늘도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 살면은 이제 바닥이 다 풀이고 이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서울을 가면은 바닥을 다 이런 아스팔트만 밟고 다니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응을 아주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심하게 잘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살아보신 분들이 내가 저 제주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나? 요걸 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주 살이 능력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 문제를 잘 듣고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주 잔치 음식 궁합 음식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돔베고기와 간장, 2번 옥돔구이와 빙떡, 3번 흑돼지 오겹살과 초장, 4번 생콩잎과 자리전.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쉬워요? 3번 아닌가요? 3번? 네. 아, 흑돼지 오겹살과 네. 초장. 네. 돔베고기와 간장, 이건 어떠세요? 그런 조합이 존재한다고는 들었어요. 네. 존재한다고는? 네, 네. 아, 지금 상가집이나 네. 잔치집 많이 안 가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도민들 경조사는 갈 일이 아직까지 많지 않았어가지고 보진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네. 자, 친구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석이와 수영이의 대화 속에서 땡땡땡 속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자, 기석이 얘기합니다. 자,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젠? 다른 약속 하신지 봐야 되겨. 1번 개매, 2번 개난, 3번 개뿔. 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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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개매 뭐 이런 말인데 요건 아직 많이 못 들어보셨구나. 이게 도민분들이 저를 배려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사투리를 잘 안 쓰세요. 아, 네, 그렇죠. 네. 우리 제주 사람들은 패치가 되죠. 바로 네, 상대에 따라서. 네, 진짜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사투리 쓸 때는 또 완벽하게 쓰시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음식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이요? 특히나 뭐 그 각재기국이나 멜국 이런 것도 드셔보셨나요? 각재기국은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네, 각재기국 너무 맛있고. 네. 혹시 제주 음식에서 느껴보셨던 매력 같은 거 있으세요? 매력이요?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의외로 맛있었던 게 그 물회 중에 예. 저는 이제 주로 그 한치 물회를 처음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 물회라는 게 이제 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그냥 생선이 이렇게 토막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치면 전신이 이렇게 예, 예. 머리, 대가리, 몸통, 꼬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 오도독오도독 씹히는 맛이랑 이제 고소함이랑 네.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리물에 처음 드셔보신 분들 이거 붕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진짜 분들도. 처음에 그 비주얼이 좀 놀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맛이 느껴지시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첫 번째로 꼽자면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그래서 지금 이제 개도 키우고 하는데 항상 산책하고 이런 환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다에서 하는 무언가들을 좋아해요. 서핑이라든지 뭐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즐겨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이제 서핑할 때 이제 둥둥 떠 있으면 그때 제일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예. 진짜 아침에 눈 뜨고 30분만 운전하면 바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 참 감사한 삶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자연에 있었고 네네 훨씬 많은 것들을 저한테 주고 있죠.
제주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존재죠. 감사한 존재. 네네. 많이 왔죠. 한 지금 마을에 이주해 정착하시는 분이 한 네. 60%가 돼요. 60%. 그러니까 우리가 한 64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거기에 한 60% 정도는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같은 분은 예. 특별한 케이스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특별한 케이스고. 이 형님도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마을에 다시 들어오면서 예. 이제 제 작업장하고 형님 사시는 거하고 맞은편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알게 됐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형님 같은 어떤 뭐 열고 이렇게 탁 예, 하시는 분들은 예. 좀 드물죠. 자, 이장님 지금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대평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야 지금 조금 잘하고 살고 계시지만은 서로 이제 어울리는 부분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대평리의 그 아름다운 돌담이 그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1년도에 이장을 이제 하고 인구를 딱 보니까 이제 60%가 이주 정착민들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쭉쭉 해 와봐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네. 하다가 이제 돌담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 아, 돌담을 활용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일을 도와준 애가 이주해서 한 10년 됐는데 예. 또 재능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들이 재능이 예. 있어서 그 가위를 불러서 예. 야, 이걸 해볼 테니까 이거 한번 네가 기획을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제 행정에 이제 자리페스트 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 돌담을 주제로 내가 신청을 해서 그거를 선정이 된 거죠. 네. 돌담 그 쌓기 작업을 할 때. 저도 처음에 야 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처음에 우리가 돌 나르는 일 많이 하는데 또 여기 대평 원주민들은 또 잘 하시니까 같이 옮기고 돌고 나르고 또 그거가 아니야.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형님 하기도 하고 동생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이제 내가 주안점을 둔 거는 일을 사람을 쓰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다 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돌담을 달 테니 인건비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착안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다 이제 이거 할 테니 참여를 해주세요 했더니 한 213명이 참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모여서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할 때도 또 가까워지고 어떤 그런 게 제공이 되니까 사실은 많은 이제 정착민이 참여를 안 했어도 몇 분 참여를 했지만 그 계기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약간 피를 받게 됐죠. 유튜브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뭐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로 올리세요? 이제 뭐 제주도 이주에 관련된 것들 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채널에 보면은 이제 이주에 관련된 의식주, 뭐 우리가 먹는 것들 궁금해하는 이제 어디가 맛있고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이런 거주에 관한 것들 좀 다루고 있고요. 예. 집이 예를 들어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는 이런 집이다. 혹은 정말 현실적인 네네, 것들. 얼마짜리 이 집이 뭐 이렇게 여기는 뭐 1, 2억 이런 집이 있고 뭐 6, 7억 이런 집이 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주민들이 와서 뭐를 해서 먹고 사는지 그래서 이주민 자영업자들 이런 얘기들 인터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요즘 제가 저의 채널에 제주도 이주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올렸었는데요. 반응들이 어떠세요? 그거 보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재밌어 하시고요. 재밌어 하시고 제주도 이주를 조금 이제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환상을 갖고 와서 실제로 1년 못 넘기고 올라가시는 분들 대다수시고 그리고 뭐 특히나 3년을 버티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제주도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뭐 해서 먹고 살지랑 어느 지역에서 살지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거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되게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가 이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직업이 많지 않다는 거, 직장이 많지 않다는 거, 뭐 일단 회사도 많이 없고 실제로 주변 도민분들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 보면 대부분 뭐 공항, 뭐 면세점, 뭐 호텔, 펜션, 뭐 식당 이게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이주민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게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살던 대로 살면은 경제적으로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이제 넓게 보시고 어떤 나의 그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잘 찾아가시면 충분히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육지에 있을 때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사람들 이제 어울릴 수 있게 이주민 모임만 다니시지 마시고 이주민 모임만 다니면은 그 사람들 어차피 다 떠나기 때문에 공허함이 더 크거든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3년을 못 버티고 가니까 되게 공허해요. 그래서 막 이주민 모임 이런 거 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로컬 사회에 도민들과 좀 융화될 수 있게 이런 활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골 이런 진짜 읍면리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제 이주민들이 도민들이랑 잘 융화를 못해서 힘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안타깝죠. 사실 막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못 이겨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내가 의아한 게 왜 원주민과 이주민의 어떤 이슈를 따질까? 아, 구분해서 따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인간인데 또 어찌보면 또 상대성이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게 문 열면 되는데 한쪽을 열면 한쪽이 닫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우리 이사님이 힘드실 것 같아. 네.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사실 이주에 오신 분들께서 나중에 그 속정을 알고 나면은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게 우리한테 친근하게 안 하네 혹은 뭐 배척하네 뭐 이런 느낌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약간 우리가 제주 역사를 조금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의 역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대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주도는 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48년도에. 거기에 우리 도민이 만들어낸 전쟁이 아니고 타지에 와서 전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가져 있었고요. 사상. 네.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육지하고 결혼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했어요. 아, 그런 경우 많았죠. 네, 무조건 반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제주 사회에 그대로 이어오자 보니까 처음에 탁탁 치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 사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알고 나면은 서로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면은 처음에 어울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뭐
같이 김치 담그기 이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그 우리 정착하시는 분들을 좀 끄집어낼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고 김치 살리기 운동도 좀 하고. 예.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정착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 큰 효과를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아 이거는 우리 주민이 이제는 한 사람씩 끌고 오게끔 해야 되겠다. 아 예. 그거 할 때는 예. 옆에 있는 한 사람 형님 갑시다. 예. 누님 가. 언니 같이 가게 예.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겠다. 서로 인맥으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같이 가서. 그래, 같이 가면 좋아. 응. 가보면 재밌어. 뭐 이런. 그래야만 아 이것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제주의 농촌은 사회적 공동체라고 저는 봐요. 사회적 공동체였었는데 지금 이제 정착민하고 우리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면 예. 이제 농업 경쟁 이제 농촌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경제 공동체. 예. 그러니까 이주하신 이제 와서 정착하시는 분도 뭔가 이제 생계를 하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있는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그거를 매개로 이제 서로가 정착민이나 원주민이나 그걸 하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을 잘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마을 협동조합? 네. 그래서 이제 정착민 우리가 총 57명이 조합원이 가입을 했는데 예. 정착민이 한 11명 돼요. 가입하신 분 한 11명 되고 또 이제 밖에서 이제 떠나 있던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또 한 10명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주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모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새로운 말 이제 경제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주도라고 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맑은 하늘에 푸르른 바다, 이렇게 솟아있는 야자수, 굉장히 이국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천상 낙원 잘 아시잖아요. 실제 제주도의 날씨가 어떤지 그, 예. 뭐 비바람과 뭐 폭풍과 뭐 이런 자연 재해들 항상 끼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 뭐 결항 같은 것도 자주 겪고 그래서 이런 그냥 너무 막 막연하게 무대포로 집 구해놓고 막 이주하고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와서 좀 한 달을 살아봐라 이거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한 달을 살아보더라도 좀 지역별로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제주도에 이주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서귀포로 이주할 거야 아니면 동쪽으로 이주할 거야 서쪽으로 이주할 거야 이런 걸 정하고 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 뭐 법환이나 남원이나 성산이나 표선이나 애월이나 한림이나 너무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좀 여행하면서 돌아다녀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한 달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도 한 달 살고 아, 나 좀 좋다 그렇다고 집 덜컥 살지 말고 연세를 살든 뭐 전세를 살든 1, 2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집을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슬기로운 제주 이주 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행과 치유의 이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와서 살고 있고요. 저희 가족하고 다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제주도가 좋아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돈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계라든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초기에 굉장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제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보다는 제주도가 좋아서 그리고 제주도와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눌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주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제주도가 궁금하고 좋아하니까 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에 이사 가신 분들은 서울에 관한 책을 볼까요? 부산에 이사 가신 분들은 부산에 관한 책을 볼까요? 제주어 사전을 막 애써서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서울에 가면 서울 표준말 뭐 찾아보나요?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주도가 궁금한 겁니다. 서울은 사실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돈 벌러 갔고 성공하려고 갔고 치유하려고 간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 서울이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제주도 온 사람들은 제주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 제주도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공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제주도에서도 특히 중산간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산간을 기록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아서 온다는 겁니다. 누가 서울에 이주해가지고 서울을 너무 좋아서 촬영하고 기록하고 서울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서울의 책을 내는 경우가 있을까? 제주도 방문자 또는 이제 정주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슬기로운 제주 생활은 단기 체류자나 장기 체류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에 요즘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소비에 관한 것인데요. 제주도 정주민들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제주도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제주도의 사람들이 왜 왔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제주도 지방 세수가 정말 많이 감소할 겁니다. 인구 소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에서 인구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지방 세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거기서 약간 비켜가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제주도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주도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사람들이 왜 올까? 사실 제주도는 제주도 인구 유입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 인구를 늘리는데 크게 뭐 어떤 재원을 쓴다거나 이렇게 한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스스로들 온 거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인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민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세수가 감소할 거고 그렇게 되면 도민의 소득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하향 진행될 겁니다.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교육을
나도 받고 싶다. 그 문화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영향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하향화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제주도 이미지는 굉장히 하락할 겁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의 이미지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주도에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제주도는 사실 자원이 없습니다.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2차 산업은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도 먹는 것, 식생활에 관한 것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기 체류자들이 많다는 생각에 거기에 재원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올까요? 제주도는 왜 치유의 섬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볼 때 제주도의 가장 큰 매력, 자연환경,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벌려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구조인데 서울은 돈 벌러 가고 다른 데 다 돈 벌러 가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돈을 벌려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주민 되면서 세수를 늘려줍니다. 이런 지자체가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미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서 오지 우리가 인공구조물이 아름다워서 어딜 가는 것은 반복해서 가지 않거든요. 한 번 갔다가 떠나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자연은 계속 찾게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돈을 씁니다. 사람이 정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인데 저는 이주민이라는 말 그 단어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제주도는 이주민이 아닌 제주도민의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제주도에 원래 살던 원주민은 이미 혈족으로서 피가 다 섞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 제주도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개별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제주 탐나국이 국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도가 조선의 고려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그런 독립적인 지위를 잃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생기면 사실 이렇게 그 이주민이 아는 사람에 대한 게 생기거든요. 그 단어가 생기면 서울에 가면 서울 이주민이라고 안 부르고 부산에 가면 부산 이주민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지역의 그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아직 공고한 것이죠.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 이주민이 있다면 그 반대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주민과 선주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 말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저는 적당한 말을 아직은 못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요. 아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한테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 문장이. 밥 잘 먹었냐? 뭐 어디 가니? 예. 어디 가매? 뭐 하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문장인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안녕하라는 단어는 해당하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중년을 거치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한 동네에서 시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라는 그게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를 모르는 사람한테 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안 받으셨어요. 2011년도만 해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 누구냐라고 말을 했고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봤고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볼까?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왜 물어보지? 네,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걸 왜 그런지. 저희 동네도 그 웃뚜르, 윗동네, 알동네, 그 다음에 동카름, 서카름. 이 작은 동네 하나를 네 조각으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뭐 윗동네에서 뭘 하고 있으면 아랫동네에서 가면 아랫동네에서 왔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제주도는 아직도 시족사회입니다. 저희 동네는 진씨, 성씨가 많으시고 김씨, 성씨도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이씨는 이제 잘 없어요. 거기 원래 성 시족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시족에서는 서로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공동체로 묶어서 아주 훌륭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괜당이라는 것입니다. 괜당, 제사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 제사밥을 같이 먹으려면 시족이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사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당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제 괜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괜당을 만들까요? 그러면 괜당에서 일어나면 노동? 괜당들은 노동과 교육과 분배, 공동체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교육받았고, 예, 그 다음에 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득을 나눕니다. 공동목장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그 세 가지가 다 붕괴됐어요. 교육은 이주민들이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예, 선주민들의 자녀는 서울로 다 갔습니다. 왜? 돈 벌려고, 더 잘 되려고. 이주민들은 왜 왔을까요?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 더 잘 되려고 누군 보내고 잘 살려고 누군 온 겁니다. 예, 교육은 이미 붕괴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노동도 붕괴가 됐습니다. 서로 노동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계로 다 하지요. 같은 마을에서도 돈을 받고 트랙터로 갈아줍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 합니다. 예. 네,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는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살지 않으니까요. 자녀들이 다 마을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마을 목장은 다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세습을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새로 발생을 해도 이주민이 들어와도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괜당은 사실은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 괜당에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유지 안 되면 마을에서 자체적인 그런 정화 활동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치유라는 것도 마을이 살아있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치유가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오냐면 이제 치유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류 안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 휴식을 위해서 봅니다.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소비를 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떠납니다. 네,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제주도는 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체류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제주도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휴식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재정적으로는 세수까지는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조금씩 이바지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를 탐색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여기 한번 살아볼까? 어떨까? 내가 한 달 살아봤는데, 일주일 살아봤는데 어떨까라고 탐색하시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번째가 정주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네. 정주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제주도에 제주도 재정을 말하자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 소득의 30%에서 40% 정도는 제주도에 내고 있거든요. 국세, 지방세 다 내고 있습니다. 정주민들이 늘어나야 제주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일부가 돈을 벌 수 있죠.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중개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서 제주도에 온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2011년도에 왔는데 제 주변에 같이 왔던 분들의 8할이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저는 2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20% 안에 들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으로 비롯한 최소한 6사람은 제주도에 안 옵니다.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으로 비롯된 네트워크가 한 6사람 정도는 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내 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도 가보고 내 친구가 파는 무엇인가도 먹게 되고 내 친구가 운영하는 무엇인가도 자게 되고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에 세금을 내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중요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정주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하고 떠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수에는 크게 지속적인 이바지를 못합니다.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슬기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치유가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또는 여행 프로그램 이것들은 많지만 치유에 관한 것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벌려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제주도에 어떤 그 이득을 줄 것인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제주도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장기 체류를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주 지방도, 국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서 멀리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 돈을 쓰게 됩니다. 그건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머물다 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자극을 찾아서 또 떠나거든요. 머물지 않고 다른 더 센 자극들, 그 다음에 종류가 다른 자극들을 위해서 떠나고 그게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패턴이고 정주한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거길 찾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주민들과 어떤 것을 논할 때 그러니까 정주민이라는 건 선주민과 이주민을 말하겠죠. 제주도의 사람들이 돈 벌러 오지 않는다면 자연환경과 사람 때문에 올 것인데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제주도는 크게 성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섬입니다. 섬입니다. 섬을 떠나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떠나면 잘 안 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과 이주민이라고 만약에 나눈다면 이주자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온 것이고 떠날 때는 그만큼 힘들어서 떠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이 자녀분들을 서울로 다 보내신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 자녀분들이 또 자녀를 이제 낳아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돈 벌려고 돌아오는 자녀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려고 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이주자,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주민들은 큰 돈을 벌든 벌지 않든 꼬박꼬박 자기 소득의 30%에서 40%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제주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섬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언제까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주도도 그냥 저에게는 삶의 터전이라서 평소에 막 제주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할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주한 사연이나 이런 저희 전반적인 제주 생활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제주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제주 생활이 꼭 오시는 분들하고만 해당이 아니고 우리 현재 있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만약 오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면 이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조금 찾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이주민과 운동민에 대한 개념을 나는 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부산 살다가 서울과 살듯이 서울 살다가 부산 살듯이 제주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구분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